여전히 포스트 유리는 없다라는 이런 대중적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근데 사실 저도 누가 저한테 포스트 누구 뭐 포스트 엄정하다 뭐 포스트 김한선이다 하면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. 종원이 종원이고 저는 저고 이게 사람마다 다 너무 틀린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누군가를 포스트로 찾으려다 보니까 자꾸만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. 지금 워낙 다양하고 개성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포스트 누구를 찾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봐주면 거기서 또 누군가 새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. 저는 오히려 아이유 같은 친구가 포스트 이효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섹시하고 저랑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음악적으로 위치를 딱 구축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포스트 뭐 불린다면 그렇게 불릴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효리 씨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4년...